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연간 벌채되는 나무의 양은 약 1,0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이고요. 그중 절반이 실제 산업계에 공급되고 있으며 30%는 벌채 부산물로서 연간 155만 톤의 양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목재 수확 방식의 문제 때문인데요. 기존에는 산속에서 나무를 베어낸 후 그 자리에서 잔가지와 기타 부산물을 쳐내고 매끈한 원목만을 쏙 가져가는 단목 수확 방식으로 목재를 수확해왔는데 이 방법은 남은 목재 부산물을 따로 또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, 그리고 목재 부산물의 흙이 뒤엉켜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활용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목재 수확을 할 때 단목으로 생산해서 목재만 꺼낸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벌채 부산물을 별도로 수집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흙이 많이 묻게 돼요. 그래서 흙이 많이 묻은 저 원료는 이렇게 치핑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연료로 사용을 할 때 그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요.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목재 부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베어낸 나무를 통째로 끌고 와 나뭇가지 등을 분리한 뒤 목재는 목재대로,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따로 수확하는 전목 수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. 생산부터 운송까지의 단목 수확 비용에 비해 톤당 18,000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전목 수확에서 활약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. 나무를 압축해서 자동으로 묶는 압축 결속기. 부산물의 부피가 커서 운송 비용이 많이 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속가배기로 나온 나무를 통째로 꽉꽉 조여 운반하기 쉽도록 정리해주는 기계인데요. 인력노동, 부산물의 질, 처리비용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셈입니다.